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만 돌아오는 여의도 정치 비상 소식 여의도 정비소입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여의도 정비소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방송이 여의도 정비소가 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비소 박영선 TV에서도 조회수가 꽤 많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그 다른 콘텐츠 방송보다 다름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여의도 정비소에 들어오면 깊이 있는 정보 그리고 팩트 그리고 이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여의도 정비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영선 TV 지금 구독자 몇 명이 되셨어요? 6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TV 제가 봤을 때 지금 채널명 아직 공모가 안 됐죠. 네. 아, 박영선 TV 끝에가 TV가 영어여서 제 생각에는 TV를 한글로 바꿔서 정말 좀 TV 이런 느낌으로 센세이션하게 태권 V 느낌처럼 북들사당이 왜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태권 V가 짜란 하고 나온다. 그래서 국회와 잘 어울리는 여성 박영선 TV. V. 네. 아주 좋은 역대 제안 아이템 중에 제일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바로 반영해볼까 합니다. 네. 뭐, 찐 박영선, 뭐, 진짜, 그 다음 박영선 픽,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많은 의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오. 근데 오늘 지금 박연슬 네. 앵커님이 주신 박영선 TV. 이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네, 네. 과거에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국회의사당 뚜껑을 보면서 이렇게 지붕 보면서 저기서 정말 태권 부위가 나오나 이런 생각했는데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국회와 잘 어울리는 정말 비장의 비밀무기 같은 느낌으로 내가 국회에 숨겨져 있던 민주당의 비밀병기다 이런 느낌으로 태권브이 느낌도 나면서 박영선 TV 갑자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안해줬는데 이건 느낌이 확 갔거든요. 꽂히는 거는 해야 되겠죠. 어떠신가요? 꽂히는 네. 거는 간다. 좋습니다. 꽂히면 가고 또 걸리면 끝까지 파헤친다. 그렇죠. 걸리면 예, 끝장을 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네. 저랑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해요. 같은 편일 때 너무 좋다. 같은 편일 때는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역할을 하니 너무 좋고 상대방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네, 상대방이었으면 죽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두구두구들 하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무서울 땐 무서운데 따뜻할 땐 정말 따뜻한 마음 맞습니다. 따뜻한 눈빛 따뜻한 가슴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은 현재 안진걸TV, 우이종TV 그리고 박예슬톡톡 박영선TV 그리고 인사이트TV 뉴스맥TV에서 6개 채널이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채널 운영을 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되고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님 지난 한 주간 설 연휴셨는데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전남 한평이 고향이고요. 네. 영광이 시댁이에요. 그래서 큰며느리여서 큰며느리세요? 네. 영광에 다녀왔는데 네. 와, 과일값이 귤 한 상자에 38,000원. 그래서 우리 집 귤 킬러들인데 귤을 못 먹고 사과도 너무 이번 주에 네. 명절에 핫 이슈였잖아요. 사과값 너무 비쌌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이번 명절에는 거의 과일을 많이 못 사서 견과류를 많이 샀고요. 네. 과자류를 많이 사서 먹었던 명절이었습니다. 모두들 물가 인상에 힘들어하는 그런 현장을 저도 확인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설 명절 이렇게 뭐 밥상 위의 이야기들이 이제 윤석열의 신년 대담과 네. 디올 명품백과 그리고 신년 물가 가격 과일 물가들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추석과 설날? 비교해서 네. 이번 설이 뭐가 문제였냐 보니 가족끼리 사실 과일을 사과 한 쪽을 가지고 넷이서 등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네 쪽으로 나눠서 네 명의 가족이 4분의 1씩 먹어서 나눠 먹으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를 기억하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니 살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가족끼리 나눠 먹자. 라고 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지 못했고 과일이 비싼 만큼 고기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저희 가족은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에서 다 오픈하면 엄마가 화내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집 밥상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을 많이 웃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끝날 맞아요. 말미에 이야기했었죠. 10시에 이제 KBS 신년 대담이 방송된다.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예상하셨어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KBS 내부에서조차도 기피하고 있던 방송이었다, 제작을. 근데 그런 수준인 게 드러났더라고요. KBS 신년 대담. 대통령실에 가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대담 직전에 네. 제가 방송을 수요일 방송을 했는데 신년대담을 저는 풀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 괜히 시청률 높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봐서 시청률이 뭐 9점 몇 프로 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긴 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분들이 도대체 사과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위해 네, 사실은 맞습니다. 봤던 분들이 너무 많고 봤던 분들은 큰 실망을 했던 그런 대담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런 그렇죠. 용어를 쓰거든요. 묻고 답하는 네. 거였는데, 사실 그때 미리 예고했잖아요. 다 키울 거다. 아, 근데 설마하니.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2024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KBS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도 본인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준이 이렇게 처참하진 않겠지라고는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KBS 대담 보도 이후에 사실은 KBS 게시판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KBS 시청자 게시판에 막 가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울 만큼 어떤 용어들이 나왔냐면 KBS 역사상 늘 들었던 게뭐 땡전 뉴스, 뭐 땡이 뉴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땡이 뉴스는 진즉 나왔던 이야기고 그렇죠. 이제는 뭐 화장실에 휴지가 됐냐. 그리고 네. 나팔수냐, 뭐 아. 해바라기냐, 국영방송이냐, 부끄럽다부터 해서 내부 외부를 막론하고 지금 KBS의 위상과 KBS의 국가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큰 치명적인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사고를 친 거고 네. 지금 그 대담을 통해 예능, 다큐로 보여졌던 네. 이것들의 현장들 우리가 몇 가지의 또 영상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지금 나왔던 평가들 중에도 몇 가지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것 중에, PPT 제가 준비했던 네. 거, 그 지상파 방송에 7일 날밤 10시에 방송을 했고, 다음 날밤 9시, 8시, 그 다음 SBS, MBC, KBS 뉴스는 간판 뉴스라고 있거든요. 3사 간판 네, 3, 4 뉴스죠. 간판 네. 뉴스에서는 전날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 날 국민들이 어떤 이슈를 궁금해하는지를 메인으로 방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히나 그 3, 4의 메인 뉴스들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한다 안 한다로 계속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하나 안 하느냐라는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의 사과쇼. 아직 서천 화재시장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전 국민이 신년 기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관심이 높았는데 막상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한 이후 다음날 저녁 9시 뉴스와 8시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느냐. 네. 자, KBS부터 PPT를 통해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KBS는, 아, 네. 그럴까요? 자, 우선은 영상부터 이번 보겠습니다. 신년 대담이 KBS에서 진행되면서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진행이 됐어요. 이 박장범 앵커도 박민 사장 내정 이후에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KBS 메인 앵커 날려버리고 내려 꽂은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가 바뀌고 박장범 앵커가 KBS를 대표해서 대담의 당사자로 갔습니다. 당사자가 하루 전날 방송한 내용, 질문의 내용, 또 묻고 또 묻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하나도 묻지 않았거든요. 최상병 사망 그렇죠. 사건 관련한 특별검사, 특별 국정조사 할 건지 안 물어봤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안 물어봤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네. 관련한 이슈 안 물어봤고, 김건희 특검법안 왜 거부했는지,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통과시키길 바라는 게 70% 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안 대책이 물어봤고. 있는지, 특별법이 통과 안 시키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대담을 한 당사자가 다음날 9시 뉴스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참모들이 당황했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답했다면서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사실 저 영상을 보고 나서 전 충격받았던 게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박장범은 앵커의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사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전 야당 의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KBS 메인 앵커가 KBS 뉴스 시간에 보도 반박을 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날 방송을 했고 네. 다음 날의 보도는 사실은 모든 사설들이 사실은 전날 방송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자세, 인식, 매정하게 물리치지 못했다, 박절하게 네. 대할 수가 없었다, 아쉬움이 좀 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중동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대담이었다라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KBS에서만은 야당에서 또 이게 도대체 KBS 공영방송을 이렇게까지 대통령 네. 홍보방송으로 했다,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명품백으로 불렀다? 왜 명품백으로 안 했고 파우치 그렇죠. 논란으로 했다? 본인이 외국계 회사의 작은 파우치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을 반론하는 보도를 9시 뉴스 메인 뉴스에서 메인 앵커가 본인이 어젯밤에 질의했던 내용의 부족함을 해명하는 보도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썼다라는 게 이게 KBS가 도대체 박장범을 위한 방송, 변명방송으로 그렇죠. 바뀐 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네. 수 없는 공중파 공영방송의 전파를 본인이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닌가. 본인의 변명용으로 이 KBS 보도를 2분 이상을 이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네. 국민적인 궁금증 해소 안 돼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KBS 시청자 게시판이 도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면 도배가 됐어요? 1,000명이 KBS 시청자 게시판에 1,000명이 문제에 청원의 의견을 내면 한 달 내로 사장은 답변하게 지금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박장범 앵커 사퇴해라 그만둬라 박장범 앵커 문제 있다라는 국민적인 청원이 지금 30개가 넘었어요. 1,000명이 넘게 네. 도달한 것도 3, 4개 이상이 지금 넘었거든요. 네. 아까 확인까지. 그런데 이거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의 이슈의 중심이 선 당사자가 다음날 9시 뉴스에 본인이 외신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네. 거짓입니다. 외신에서도 디오르 파우치라고 썼습니다. 그 앞에 파우치가 아니라 디올 파우치라는 네. 명확한 명칭을 썼어요. 네. 디오르 파우치라고 해서 그럼 본인이 그럼 디오르 파우치라고까지 물었다든지 네.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작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그렇죠? 표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우리 여성분들 왜 화장품 가지고 다닐 때 맞아요. 가방에 조그맣게 네. 넣는 파우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다이소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거 받을 수도 있지 뭐 3,000원짜리 파우치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2,200달러 그리고 대한민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를 일반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 중에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저는 제 거 파우치는 3,000원짜리입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기념품 준 거에 이렇게 껴가지고 맞아요. 껴가지고 주는 그런 파우치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거를 디오르 파우치, 디오르 명품백이라는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앵커로 진행을 했으면서 다음날 KBS 9시 뉴스를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네. 보이고 이분은 자진 사퇴 안 하면은 지금 KBS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들도 지금 강력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비교해서 그 PPT 다시 네. 한 번만 좀 준비해 주실래요? 그 MBC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날 9시 뉴스 메인 첫 시작 보도에 있어서 MBC는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명품백, 명품 가방에 대해서 매정하게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보도했고, 그리고 공천 관련 이슈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네. 국민들의 분노를 민주당에서 대신 문제 있는 보도였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왜 더 질문하지 않고 그렇죠. 왜 핵심 문제를 다 비껴갔는지, 왜 홍보방송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네. 영수회담을 왜 뭐 국민의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영수회담, 국민의힘 대표끼리 대표와 뭐 민주당 대표가 하면 되는 걸 영수회담으로 잘못 말한 네. 팩트체크까지 했던 게 MBC의 보도여서, MBC 보도는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이게 바로 현재 KBS 사장을 낙하산으로 바꾼 것과 그렇죠. 원래 임기대로 제대로 보도하려고 하는 그냥 상식적인 일반 상식에 맞는 보도의 행태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던 사례여서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년 대담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 자, 정권에서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바꾸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하고, 그리고 박장범 앵커의 본인의 제대로 질문하지 못한, 제대로 묻지 못한 기자로서의 문제를 또 공영방송을 이렇게 활용하는, 변명용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뉴스의 전파가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에는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번 신년 대담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 수수에 관해서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대통령의 자리에서 현직을 유지하려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국민들 앞에서 도대체 박절하다, 국민한테 그렇게 박절한 대통령이 아내는 너무 사랑하는 헌정방송이었다. 저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들여다봤을 때 딱 한 사람. 우리 여사님, 나의 아내, my wife, 나의 인생의 전부, 내 사랑. 우리 김디올 씨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 고백을 왜 공영방송 KBS에서 신년 대담으로 국민들이 이 방송을 봐야 하는가, 현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시 쪽집게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조선일보랑 했던 신년 네. 인터뷰 대담도 대통령 대담 인터뷰였지만 김건희 여사가 박스로 등장했던 거 변치 않고, 역시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만 그렇죠. 강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 변명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국민들이 물음에는 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드러나는 신년 대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좌절을 했던 게, 아,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앞으로 3년을 더 살아야 되고, 이 정부가 3년 더 유지된다면 나는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대통령의 현직 영부인,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매정하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운 뇌물수수 혐의의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인 거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인 건지 네. 이건 곧 뇌물수수 혐의라는 것과 부정청탁방지법은 우리가 조사, 수사, 감사,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사적 신분을 통해 이거를 하지 말아라,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단절하고 투명한 나라, 그다음 청렴한 국가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나라여서 정말 이렇게 관공서가 그런 거 통하지 않다, 촌지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해왔는데 네. 이제는 촌지가 아니라 뇌물이거든요. 떡값도 좋은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해도 네. 된다는 나라로 만드는 건지, 뭐 물론 뭐 검사들도 먼저 뭐 본인들이 98만 원까지 뭐 폭탄주 먹고 이랬는데 문제 없는 곳으로 네. 검사들은 다 해줬던 그렇죠. 검사들의 나라, 검사들이 판단하고 검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없게 되는, 흑과 백을 만들고 백을 흑으로 만들었던 그런 검사의 나라에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기에 빨리 맞아요. 끝내야죠. 조기 정권 종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이런 대통령의 수준을 보면서 댓글에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SNL이 왜 인기를 못하고 잠시 쉬는지 알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SNL이다. 풍자를 위한 방송인가? 스스로를 정말 마이너스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다큐를 제작한 건가?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 감독님이 이렇게 가까운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시던데 네. 그 제작 업체도 제가 KBS 안에서 안 하고 대통령실 가서 네. 했기 때문에 외주 회사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준과 실력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10개 카메라를 다 네. 대동해가지고 했지만 그 다큐의 내용과 방향들이 네. 정말 좀 아마추어였다. 라이트나 동선이나 이게 전부 다 아마추어였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음에 또 네.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 우리 또 코미디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진짜 깜짝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사랑으로는 또 누구를 위한 사랑으로였는지 단체 합창을 했는데 낯뜨겁게 본인들은 자화자찬하고 너무 신나있다라고 해서 참 민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첫 장면부터 대통령이 가운데 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오면서 무슨 합창단이라고 해서 한 명씩 나와요. 근데 저는 국민을 위하고 정말 국민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손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을 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따뜻하게 잡아줄 것이고 어떤 손을 잡겠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스스로가 정말 지지율이 낮아서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하는 느낌의 영상을 도대체 국민들에게 왜 설 영상 메시지로 내놓은 것인가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여사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네. 신년 인사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거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던 게 아, 이 정부에서 정말 기획을 하거나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 보다. 어쩜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정말 유치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도 못 잡고 기획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좀. 아, 뭐 제가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많이 부끄러웠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신년에 따뜻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었다면 이미 서천 화재 시장 현장에서 화재로 피해당한 명절을 앞두고 정말 생계가 큰 타격을 얻은 그렇죠. 이분들의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위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상병 가족들을 만났어야 맞습니다. 되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을 만났어야 되는 그리고 전세 사기 대책의 피해자 들을 만났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의 모습으로 신년 인사를 했었으면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기대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처참한 수준의 신년 대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새해에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이며 현재 우리 정부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위기가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살짝 걸어볼까 했는데 역시나 네.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신년 대담과 설 영상 메시지였다. 아니,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거의 탄핵에 이를 만큼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검사 독재 퇴진의 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쇼잉이라도 하는 네. 신년 대담이나 신년 인사가 될 줄 알았지만 처참하게 그 기대는 깨졌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꼭 짚고 가고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명절에 했던 이 두 가지의 행보를 보고 정말 국민의힘은 기대할 가치도 없는 정말 조기에 네. 좀 종료시켜야 될 비대위원장이기도 하다. 총선 이후에 더 이상 가지 못할 거는 뻔하겠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리어카 그 연탄을 진짜. 밀며 수레로 끌고 뭐 10명 몇 명이 이렇게 했는데 얼굴에 검댕이 숱 묻히고 본인이 묻히진 않았고 네, 뭐 주변 사람들이 묻혔다고 해요. 그것까지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 전에 연탄 가격이 몇 프로 올랐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연탄 가격 문제로 에너지 어려운 생계에 있는 분들은 연탄 가격이 한 달에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이 됐거든요. 200원 이상이 올랐어요. 20% 이상 폭등했으면 한 달에 30만 원 쓰시던 분들 50만 원 가깝게 연탄비를 떼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그렇죠. 보여주기식만 했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할 때 해병 전우들이 최상병 맞아요. 관련한 내용들 의사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싶었으나 셀카만 찍고 있었어요. 네? 설날 귀성객 인사 중에 정말 네. 설날 역가직 나와 있는 빨간 옷을 입은 해병대 우리 최상병 동료 전우들이 팔각 모자를 쓰며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내려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후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할 목소리가 있다라고 소리를 쳐도 구호를 외쳐도 못 들은 척 바로 옆이에요. 지금 네. 거리였는데 셀카 사진 찍고 그냥 휑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한 해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민생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동료 시민 옆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그렇죠. 검사들 리그들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런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의 이 집권 여당의 현실 또한 한심하게 짝이 이를 데가 거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인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총선 전까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천박한 인식들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를 좀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화제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어제 또 큰 화제가 됐었죠.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도를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였죠.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국 장관님의 정치 행보는 사실은 애정되어 있는 행보이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몇 년에 걸친 가족기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의 수사와 또 구속과 또 다른 의사 면허를 또 취소하고 또 네. 대학원과 대학까지 모든 학위들이 지금 박탈된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의 이 악마와 같은 수사 끊임없는 파헤침 수사 별건 수사와 뭐 별건의 수사로 끝장보기 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로서 사실은 검찰 독재의 최선봉에서 네.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신당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 독재 이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든 그렇죠. 더 많은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과 함께 검찰 독재 규탄의 전열을 확대하고 확장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라면은 그 누구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신당 창당 발언 그리고 공식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노컷뉴스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현재 지금 여론투표가 계속 조사되고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노컷뉴스
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신당 창당을 환영한다가 거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69.41%포인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신당 창당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고 목소리가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또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발언 이후 지금 민주당에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선언하면서 박홍근 의원이 앉았죠. 위원장에.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들이 물어서 답변하는 장면 또한 담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조국 신당에 참여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사실 이게 원내 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가 갈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에서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뿌리가 갔기 때문에 지금 검찰 독재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장 탄압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된다면 오히려 검찰 독재에 맞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도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힘을 합치는 모습, 통합의 정치의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응원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함께 의견 좀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국 장관이 얘기하시는 이 네.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예.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실 이 검찰의 거의 이 먹잇감처럼 예. 이 온 가족이 해체당하는 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또 이 분노나 반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또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또 다른 어떤 노력들과 네.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이후에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책임 있는 정치로서의 길을 보여지는 만큼 비판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는 큰 길에서 동료가 더 한 명 생겼고 동지가 더 한 명 생겼다라는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 정부 인사들이지 내부의 분열은 우리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저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 정치를 직접 참여하는 결단에 용기를 보낸다, 박수를 친다 이랬고 거대한 바다에서 함께 만나리라라고 네.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조국 수석이 수석으로 활동하셨었고 그렇죠.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당 정치로는 한 번도 하셨던 분은 네.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거 정부에 해왔던 역할들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민주당의 발전, 인권과 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위한 길에는 늘 함께하리라 믿고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박홍근 대표, 박홍근 우리 단장님이 하셨던 네. 이야기도 당장 오늘 내일 뭐 같이 하긴 어렵겠지만 이후로 좀 논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윤석열 반세력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함께하리라 보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어쨌든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과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모든 세력들은 함께 힘을 보태자라는 취지로 또 오늘 오후에 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국 장관님의 그 고초와 노고를 같이 가슴 맞습니다. 아파하면서 지켜봤던 마음으로 오히려 조금 더 응원하고 저희가 민주당에게도 견인과 그렇죠. 또 하나의 비판 견제를 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더 큰 뭐 질책과 격려를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당으로까지는 되진 않았어요. 네. 이후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든 민주당의 큰 울타리가 돼주기를 그렇죠. 바란다. 넉넉하게 안고 갈 수 있는 네. 큰 품을 가진 그런 당으로 명문 정당으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국 신당 이후에 여권 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재욱 원내대표 또한 한 발언은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조국 신당 사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다. 판결 이후에. 근데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 신당의 출연이 70%라면 국민들의 심판이 어떤지를 받게끔 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정치권에서 잘못 판단했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여론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오랜 시간의 이 멸문지와 벌써 몇 년에 걸쳐있던 모든 수사의 과정 또한 저는 책임있게 본인 스스로 감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번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그 국민의힘이 완전히 큰 사고라도 난 듯이 네. 너무 호들갑을 떨며 과잉 반응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중동을 포함해서 뭐 범죄 혐의자가 무슨 당을 만드냐라는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 이준석 이낙연의 그렇죠. 이런 정책 뭐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연합과 협상과 과정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도하며 그럼요. 그 국민의힘과 그에 가까운 보수 진영의 세력에는 거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우리 수석이 장관이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총선에 새로운 붐, 바람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 분출되는 네. 그래서 여론의 반을 다시 민주당이 좀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저는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합리적인 타협도 있을 거고 진전도 있을 건데 왜 이준석 이낙연한테만 마이크와 그렇죠. 관심이 집중됐는지 저는 그게 불만이 되게 컸는데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이슈와 관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들도 또 보여드릴 수 맞습니다.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의 요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맞아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가 분열하지 않고 또한 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 일로 인해서 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신당이 된다 안 된다의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많이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툼은 옳지 않다.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의 바다와 강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 독자공화국에 맞서서 싸우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정책과 힘 있는 민주당 그리고 정말 인물 있는 민주당 승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하면서 제3지대 개혁신당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각 당, 거대 양당 세대를 굉장히 크게 비판했던 이번 개혁신당 출범. 그런데 재밌는 지점은 거대 양당의 당대표로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인물들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3지대 통합 세력이 지금 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 목표가 뭔지 네. 정당은 그 정당을 통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검찰 독재, 그다음 그 권력기관의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견제하고 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그다음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민생의 정당으로 목표가 정확합니다. 근데 저들이 하고자 하는 정당의 목표와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이 가져왔던 가치와 이준석이 가져왔던 가치는 전혀 한 번도 같지가 않았는데 그 총선용으로 지금
이렇게 짜집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엉성하게 짓는 집은 반드시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든요. 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엉성하게 짓는 집은 깊이와 뿌리가 네. 없이 그냥 우리가 뭐 갈대로 집을 지으면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집은 되겠죠. 임시 방편의 집은 네. 되겠지만 그 집은 이미 끝이 보이는 집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약간의 저주성 악담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제3지대 빅텐트에서 정말 두 인물이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직업 정치인 그리고 배지 자리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치적 가치, 정신, 본인들이 뿌리로 몸을 담았던 진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정말 우리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한 의석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욕심으로 가득 찬 정당이 출범했구나.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제 쓰레기들을 모아놨다. 패급 정당이다.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 이번 정당 출범을 보면서, 아, 그동안의 행보와는 정말 다른 정치적 가치, 정신보다는 본인들의 이익, 그리고 자리 욕심, 권력욕이 명확하게 드러난 욕망의 정당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욕망의 정당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욕심이 딱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들이 어쨌든 이준석, 이낙연에 대한 그 뭐 일부는 지금 10%, 11% 있었다가 이제 점점 빠져가고 있지만, 빠져가도 또 일정 부분은 지분을 3%, 5% 라도 가져가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을 하면 안 돼서 그렇죠. 윤석열 반대 세력들은 정확하게 더 크게 더 강하게 꼭 뭉쳐서 이들을 반드시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빨주노초 파남보 정당도 아니고 주황색 보라색 흰색 다 지금 모여 있는데 이들의 가치 또한 다양성이면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이념의 가치의 네. 다양성이면 존중을 하지만 자리를 위한 이렇게 뭐 자리 의자 놓고 뺑뺑이 돌려서 자리 찾기 위한 싸움으로 보여져서 이후로 이들로 인한 소란함 그리고 이들로 인한 이렇게 시끄러운 이 시각들이 국민들을 정치를 좀 불신하게 되고 불편하게 될까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개혁신당 창당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이 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권력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뿌리를 다 외면하고 그저 손만 잡고 욕심만 드글드글하게 챙기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고 얼마나 설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민주당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은 새로운 미래라고 본인이 네. 캐치플레이즈를 달고 네. 있는데 국민이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욕을 먹고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사실은 그분 자체가 낡은 과거이잖아요. 낡은 과거였던 분이 자꾸 본인의 정체성을 새로운 미래라고 한다고 한들 어떤 국민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라는 이 친구의 거의 그 의원들을 대주며 네. 같이 참여한 상황이 된 건데 사실은 그냥 이제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분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도 되게 꽃길만 걸어오셨고 몇 선에 그리고 도지사에 그리고 총리까지 당대표까지 다 하셨던 분이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맞습니다. 이런 행태의 행보는 정치 인생 역전의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참 오점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되게.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선언에 개혁신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진짜 내로남불은 이번 통합형으로 만들어진 개혁신당이 내로남불 아닌가. 지지자들과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반대로 우리의 권력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해놓은 지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행위가 진정한 내로남불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창피합니다, 좀.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엇을 구체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갈 것인지 계속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물을 권리는 유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러한 투표의 문화 그리고 정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활동하셨던 네. 보좌관 시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죠? 제가 그 최근에 특별 사면된 네.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특별 사면의 문제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죠. 이렇게 큰 국가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도 사면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에 정말 퇴보하고 후퇴하는 한 모습인데 국가정보원에 대한 제가 댓글 전문 네. 국정원 댓글 전문 보좌관으로도 꽤 활약을 오래 했는데요. 자, 그 온세훈 원장이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용어로 네. 예,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것들 그것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PPT 내용을 띄워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에 특별 사면이 있었죠. 서울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면을 했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김관진 그리고 김기춘. 네. 그리고 그 외의 인사들 구체적으로 있었죠. 네, 그래서 그랬죠.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네, 네, 네. 사건이고 직접 추적하셨던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는 몇 날 며칠 날을 세며 네. 팔목이 터널 증후군이 얼만큼 10만 개 그 트위터 댓글을 분석하며 그리고 예 관련한 트위터 전문가 집단들하고도 공동으로 네.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파헤쳤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세훈 원장이 감옥에 가리라 당시에 아무도 예측이 안 됐었지만 저희가 국정조사까지 해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돼서 기소가 됐고 구속까지 됐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국방부의 군사이버사 또 똑같은 혐의들이 있어서 유죄가 됐고 그래서 김관진이 유죄가 됐고 그다음 또 몇 년 후에 경찰청 보안국에도 이런 댓글을 했던 흔적과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지만 총 5년에 걸쳐서 2012년 대선 댓글은 2013년 그다음 이어서 3명의 가장 수장들이 다 유죄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네. 온세훈 원장이 그 지시 강조를 했던 내용들의 실체를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온세훈 원장은 예,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직접 지시를 했던 네. 자료들이죠. 네. 직접 지시한 내용을 이달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국정원 안에 포털 네. 안에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의 지시 내용들이 꼬박꼬박 계속 누적돼서 3년의 누적 결과물 중에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제보를 받아서 김하영 오피스텔 건데 오늘의 유머만 했어요 라고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유머만이 아니라 온세훈 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확보하고 나서 공개해보니 정말 많은 사이트에 정말 많은 곳에 SNS 온라인 손이 닿는 곳은 다 국정원 요원들이 작업을 했던 거고 지시했던 내용들 중에는 젊은 층 우구나 구구단체 그리고 선거 개입, 정치 개입, 그리고 4대 강, 그리고 와. 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다 넣어라. 그다음 민주노총 정교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제압해라. 와. 이런 내용들 지시가 있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공작 활동.
이거 국민 우롱 아닌가요, 진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인인 척해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저녁 휴일에는 네. 안 달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특이한 발견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고 그때 원장이 지시했던 내용들을 네. 그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인터넷 장체를 청소하자. 그런 자세로 종북 좌파를 끌어내야 된다 했고 제가 이 다음 방송에는요.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네. 댓글 테러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작을 했는지 피해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근데 얘기해 주신 단어 중에 종북 좌파를 네, 네. 끝내야 된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꽂히는 게 요즘에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종북 좌파라는 네, 네. 표현을 쓰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용어를 쓰는 커뮤니티나 또 온라인상 SNS 중에서 많은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글과 내용들을 듣고 거기서 커뮤니티에서 와. 같이 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20대 그리고 30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썼던 용어와 이들이 자기들끼리 클릭을 해서 최고 베스트 글을 만들어줘요. 와. 이런 용어를 쓰는 글들을. 그리고 만화, 패러디까지 와. 다 만들어서 올렸어요. 영상도 만들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렸어요. 그거를 DC 인사이드에 뭐 연평 갤러리까지 만들어서 게시판을 그렇게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오래 깊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아직도 깨끗하게 온라인상에서는 청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상만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가 막 활성화될 네. 때였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대장 계정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대장 계정에서 밑에 RT 해주는 PA 계정을 만들고 야, 그리고 이렇게 근데 조직적으로 네. 움직여요? 네.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거 우리 텅디 PD님 올려주실래요? 네. 자, 대장 계정이 있고요. 핵심 계정이 새로운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의 내용이 있으면 오늘은 정교조를 공격하고 오늘은 4대강 운동 세력을 공격하고 와. 오늘은 조국 교수를 공격하고 오늘은 김제동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은 대장 계정이 올리면 밑에 RT가 10만 개 그다음 아르바이트 봇 프로그램이 10만 개 20만 개로 막 확산을 합니다. 컨텐츠 생산 계정이 있고 밑에 퍼나르는 계정들이 있고 이런 작업을 국정원과 경찰과 군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 속에 이게 진짜 여론인지 가짜 그렇죠. 여론인지 혼란에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이 보고 많이 노출되면 그게 국민 모두의 의견인 양 오도하게 되고 여론을 호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국민들은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인기가를 먼저 클릭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수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저렇게 대장 계정에서 올리고 밑에서 세분화된 작업으로 여러 계정으로 올리게 되면 그게 여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 1차 계정들을 저희가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트위터에서 쳐봐요. 네. 똑같은 글이 있는 것들만 그 계정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트위터에 올리고 원장이 오타를 한 거예요. IAEA 네. 이런 오타에 글이 올려져 있는데 그 오타를 그대로 따라 옮긴 계정들이 있었어요. 시작 출발 계정들이. 그래서 그 핵심 계정을 파고 그 밑에 또 후속 계정 이거를 퍼나르는 네. 신규 계정들이 뭔지 아이디들을 또 파고 와. 그래서 파고 하다 보니 몇백 개의 핵심 계정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퍼나른 글들 이들이 쓴 글들만 몇 년치를 또 모았죠. 모아서 이제 전문 분석을 제가 했던 네.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렸던 글들 중에는 정말로 5.18에 대한 북한 개입의 건들을 국민 여론인 양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 실제 있었고요. 국정원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국정원 네, 네. 원세훈 원장 지시로 네, 이루어졌던 행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또 특검법 우리도 지금 뭐 특검법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네.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입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러면서 와. 특검법 반대 정치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쉴드 쳐주고 방어하고 그리고 야당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또 일베에 대해 모니터를 합니다. 신미정보국 직원들이. 네. 오늘의 일보의 일베의 특이 상황. 신미정보국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네. 뭐예요? 오늘의 일베, 오늘의 유머, 오늘의 보배드림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고 어떤 글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가 어떤 글들로 변질시키고 있으니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기에 더 열심히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복귀시키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내용의 분석 국정원의 문건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국내 정치 개입, 국내 여론 조작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던 그 실사례들의 아주 단편의 하나입니다. 이게 단편이에요? 아주 단편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이 사실상 뿌리 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 많은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어마어마한 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좌이 교수라는 닉네임 있죠? 네. 예, 국정원 직원이라고 국정원에서 끝내 확인을 안 해줬는데 결론은 국정원 직원이었고요. 2심까지 유죄까지 됐는데 국정원 직원인 좌이 교수라는 사람이 DC 인사이드 갤로그에서 이거는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범죄 일람표에 적시됐던 글들과 만평들 그리고 이가 했던 행위 DC 인사이드 갤러리의 좌이 교수는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허위사실과 조롱과 비방과 네. 그리고 가족의 문제에 대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과 내용들을 퍼날랐어요. 와, 이게 그리고 그 게시를 했어요. 무서워요. 저는 이게 특정인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끊임없이 올리고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마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재미까지 젊은 층들이 좋아할 이거를 좋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사람에 대해 혐오와 허위사실의 그렇죠. 내용들을 아주 유포하고 있는 이 현장인데 이런 용어들을 막 써서 갤러리에 올렸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반값 등록금 네. 우리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롱들 이런 것들로 국가와 국민의 피해받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까지 조롱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일을 해왔고 또 하나는 이분은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망치 부인이라고 네. 당시에 이제 기존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 아주 사이다 같은 네. 방송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 분은 사생활을 다 털었어요. 야. 국정원 직원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어린 딸의 사진들을 공개하고 뭐 빨갱이 되겠다, 뭐 하겠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로 네. 이 망치 부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폄훼하고 그리고 가족까지 이렇게 테러를 했던 당사자가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은 나중에는 유죄가 됐어요. 이런 짓을 벌렸던 이자들의 총 우두머리 온라인상의 좌익들 좌파 빨갱이들 강에 처박고 네. 야당 강에 처박아야 되고 대통령 선거 총선에 우리가 움직여야 국정원이 유지되고 그리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런 본인의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그리고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했던 자들을 지금 다 사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면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진영을 떠나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희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촉구하며 특검법 촉구하며 어마어마하게 국가 국민적인 저항과 항의가 있어서 이들이 유죄로 단죄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이랬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원장은 기소를 했고 수사를 했던 유죄가 됐던 상황인데 본인이 이들을 바로 사면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 그다음 헌정유린의 이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이런 길을 터주는 것은
총선 때의 사인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우려를 여전히 계속합니다. 그래서 네. 감시하고 비판합시다. 그리고 이런...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PT 자료 후에 네. 원세훈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그럽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징역 4년밖에 확정받지 않았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국기 네. 문란 행위잖아요. 네, 네, 네.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삶을 파괴했던 자들. 직권 남용이자 권력 남용 형태잖아요.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권한 없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여러 범죄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종합범죄 세트였어요. 종합범죄 비리 백화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 이들을 뭐 다 사면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사면과 하지 말아야 될 사면도 구별 못하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인 거.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말 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참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저희가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이고 우리가 조기에 빨리 이 정권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함께 나서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위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직까지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되는 행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야당 인사에 관한 부분을 정말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특히나 조롱과 희롱이 섞인 말로 온라인상에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여론을 오도하고 호도해가는 과정들 현재도 지금 자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우리 진보 민주 시민분들께서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국가 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지점을 우리는 또 빠른 시간의 변화를 속에서 잊어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우리가 발전해가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이건 반드시 재발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네. 있는데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에게는 정권을 유지시키거나 정권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잘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총선에 어떤 자리로 어떤 몫으로 그리고 이거의 대가로 그런 형태로 뭔가를 받는 것들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속 모니터하고 감시를 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국정원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면서 아 여의도 정비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랫동안 추적 활동 해오셨잖아요. 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 타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아, 이 숨어있던 이런 조작의 달인들이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글쎄요, 뭐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면은 놓지 않고. 그리고 아, 무섭습니다. 끝까지 진상 규명하고 처벌이 네. 될 때까지 지켜보고요. 처벌 이후에 사면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모니터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네. 문제 있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허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름과 실명 그걸 계속 기억하고 모니터하고 감시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생존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잊혀진 과거 잊어버렸겠거니 하면서 묻혀가며 물타기에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다시 또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등장을 저희는 잘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영선 TV 그리고 박예슬 톡톡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안진걸 TV 우이종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어쨌든 신년 대담과 그리고 새로운 정당
계속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해서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또 만나야 될지 미리 이야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하루 전날 정해도 네네, 바뀌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몸과 마음 건강하게 단단하게 그 각오를 가지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큰 마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뜻으로 모이는 자들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맞습니다. 손 굳게 붙잡고 연대하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과 주권자 여러분께서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돌아보면 짧은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정말 많은 악행들이 다시 자행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피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민주 시민분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경계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영선TV 그리고 박예슬톡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텅기님들.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여의도 정비소 애청자들을 부르는 네. 애칭어를 이제 조금 아~ 공모를 해서 다음 방송 때는 어떻게 불러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의도 정비소 방송 때만 이제 부를 수 있는 애칭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비사님들 어떤가요? 정치 비상 소식을 빠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다. 정비사. 정비사? 네. 정비사님? 정기사? 네. 아니면 좀 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시고 함께 의견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예슬톡톡의 하데스님이 스버기들 스버기들 이 스버기들이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킴이 스타벅스가 네. 생각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을 비꼬는 네. 영어로 네. 맞습니다. 여의도 정비소니까 정비소에 뭐 엔지니어도 오. 있고 예. 아니면 여의도 정비소니까 네. 정비소를 살짝 글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여의도 소비자 해가지고 여의도 소비자, 예, 여의도 네, 소비자 소비자들 소비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여의도를 잘 소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써야 되고요. 저희가 잘 고쳐서 단단하게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말 필요한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놓치지 않는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정비할 거니까요. 소비자님들 괜찮은 것 같아요. 소비자님들도 네. 강력한 소비자, 참여하는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바꿔내는 소비자, 소비자 운동이 운동 중에는 가장 오래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도 저희가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예, 소비자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소비자님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네, 다음에 또 공모를 해서 박영성 TV하고 박예슬 TV 커뮤니티에서 네. 이렇게 띄워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주세요. 투표를 이렇게 여러 개 띄워가지고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시라고 네. 말씀해주시고 아직 해서. 채널 애칭도 없는데 아직 제가 이제 구독자 1만이 되면 저도 애칭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제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매복하고 구독자 여러분을 하다 보니까 채널에 대해서 애칭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박영선 TV랑 지금 박예슬 네. TV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네. 박영선 TV는 지금 댓글을 써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박예슬 TV에서 우리 지키미 젠토님이 성디 정비사가 맞고 그 다음에 소비자 하니까 소피디라고 소피디? 아 소피디 네. 아, 사랑디엔 이벨리께서는 이상하다고 자꾸 소비자 다른 걸로 하자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네, 네. 바꾸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비소 애칭이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의견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안진걸TV에서 또 사랑, 상처, 그리고 그리움님께서도 뭐 좋은데요 정비사 이렇게 해주셨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으로 뭐 네.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막 그냥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도 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짬뽕에도 되고 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박예슬 앵커님이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